오늘은 국내에 단 하나뿐인 2층 기차를 타고 당일치기 걷는 여행을 떠나기 위해 청량리역에 왔습니다. 이번 걷는 여행의 트레킹 코스는 땅이 아닌 물과 하늘 위를 걷는 아주 특별한 코스인데요. 코스의 90% 이상이 모두 평지이고 구간 중간중간에 여행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숨은 명소도 무려 5곳이나 자리 잡고 있어서 제가 4번이나 완주를 했던 코스이기도 합니다. 오늘 탑승할 2층 기차는 8시 13분에 4번 플랫폼에서 승차할 수 있는데요. 지하철 노선인 경춘선을 통과하는 기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통카드를 태그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발급받은 기차표 QR코드를 스캔해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저처럼 교통카드를 태그하신 분들은 앞에 보이는 하차 태그를 꼭 해주셔야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겠죠? 8시 10분쯤 되자 오늘 탑승할 2층 기차가 플랫폼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탑승할 2층 기차는 바로 서울 용산역에서 강원도 춘천역까지 운행하는 ITX 청춘 열차입니다. 그럼 한번 탑승해 볼까요? 아, 저기다. 안으로 들어서니 이렇게 1층과 2층으로 갈 수 있는 계단이 등장했습니다. 먼저 1층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창밖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다리가 보이네요. 이렇게 1층은 반지하 정도의 낮은 고도로 되어 있는 객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천장도 일반 객실보다 많이 낮네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2층은 1층과 다르게 바닥이 노란색 은행잎으로 꾸며져 있네요. 2층 객실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높은 층고입니다. 확실히 일반 객실에 비해 시야가 훨씬 넓어서 기차 밖 풍경을 감상하는 재미가 배가 되는데요. 우선 ITX 청춘 열차의 다른 객실을 조금만 더 둘러본 뒤 본격적으로 열차가 달리기 시작하면 그때 다시 풍경을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2층 열차 칸은 4호차와 5호차 딱 두 칸만 있는데요. 이 2층 칸을 예약하는 방법은 코레일 어플에서 ITX 청춘을 예약하실 때 일반석이 아닌 2층석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2층 열차가 있는지 몰라서 일반석을 예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기회에 이 소소한 정보를 알아가시면 좋겠죠? 열차 칸 사이사이에는 이렇게 자유석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일요일 저녁을 기준으로 춘천에서 서울로 내려가는 ITX 청춘 기차는 만석일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그때 입석 티켓을 활용하여 이곳에 앉아가면 좋겠죠? 4호차와 5호차를 제외한 다른 객실은 이렇게 일반 열차와 비슷하며 2층 칸에는 없는 좌석 위 선반도 있습니다. 열차의 맨 앞뒤 칸인 1호차와 8호차에는 이렇게 자전거 거치대도 있는데요. 이 자전거석은 이렇게 따로 예매를 해야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화장실은 저번에 탑승했던 KTX 동해바다 열차와 비슷하게 아주 쾌적합니다. 지금까지 ITX 청춘 열차의 내부를 둘러봤는데요. 그럼 다시 2층 좌석으로 돌아가서 탁 트인 경기도와 강원도의 아름다운 바깥 풍경을 감상해 볼까요? 정신없이 눈 내린 풍경에 취해 있다 보니 어느새 내릴 때가 됐습니다. 그럼 하차해 볼까요? 청량리역에서 약 1시간을 달려 도착한 이곳은 강원도 춘천역입니다.
오늘 걸어볼 트레킹 코스로 가기 위해서는 춘천역 1번 출구에서 나와 앞으로 쭉 직진을 해야 합니다. 길 안쪽에는 우리나라의 시멘트 공장인 성신양회 사일로가 있네요. 길 한복판에 이런 거대한 공장이 있다니 신기하네요. 춘천역에서 약 15분을 걸어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인 소양강 스카이워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날씨 문제로 인해 입장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좋습니다. 그만큼 전날에 눈이 많이 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걸어볼 트레킹 코스가 평소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비춰질 겁니다. 참고로 이 소양강 스카이워크의 입장료는 2,000원이며 오늘 같은 이슈가 없다면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오늘 걸어볼 물과 하늘 위를 걷는 10km의 트레킹 코스는 이 소양강 스카이워크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한번 걸어볼까요? 지금 걷고 있는 이 트레킹 코스는 의암호 나들길이라 불리우는 봄내길 4코스인데요. 코스 전 구간이 북한강을 바로 옆에 끼고 있어 전망이 수려할 뿐만 아니라 북한강 자전거길과 연동되는 90% 이상이 평지인 코스라 트레킹을 즐기기 금상첨화인 둘레길입니다. 그리고 길 중간중간에는 이렇게 걷는 여행을 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여러가지 조형물들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6.25 전쟁 초기 기습 남침하는 북한군 6,600명을 사살한 춘천대첩 기념비와 같은 각종 기념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춘천은 철도시설과 북한강 물길을 동시에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군사적 요충지였다고 하네요. 길을 계속 따라가자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의암호 나들길 쪽으로 계속 걸어가 보겠습니다. 앞쪽에는 춘천역과 레고랜드를 이어주는 춘천대교가 있네요. 이 춘천대교는 일반 콘크리트보다 약 5배가 더 강한 슈퍼 콘크리트로 건설된 세계 최초의 사장교라고 합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길을 걷다 보니 조그만 쉼터가 나왔네요. 잠시 쉬었다 가볼까요? 설산을 배경으로 잔잔하게 떠있는 북한강의 풍경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지금 걷고 있는 이곳은 공지천 유원지인데요. 이곳은 매년 열리는 춘천 마라톤의 주요 코스이기도 합니다. 황영조 선수도 이곳에서 마라톤 훈련을 했다고 하네요. 공지천 유원지를 지나 조금만 더 앞으로 가면 에티오피아 한국참전 기념관이 나옵니다. 에티오피아는 6.25 전쟁 때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6,037명을 파병한 나라이며 미국과 영국, 캐나다에 이어 네 번째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의 길을 에티오피아 길이라고 부른다네요. 이 전쟁기념관 바로 앞쪽에는 다음 코스로 넘어갈 수 있는 공지천교가 있습니다. 그럼 계속 걸어볼까요? 이곳은 이회수 작가님의 소설인 황금비늘의 배경이 된 황금비늘 테마거리입니다. 곳곳에는 이렇게 작가님의 작품들이 걸려있네요. 이곳도 역시 넓게 뻗은 가로수와 북한강을 고즈넉히 바라보며 걷기 좋은 트레킹 코스입니다. 계속 길을 따라가자 통행금지 표지판이 나왔는데요. 이곳은 춘천의 대표적인 자전거길로 유명한 물레길입니다.
겨울철에는 자전거 통행이 위험해서 이렇게 자전거 출입이 금지되지만 도보로는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걷는 여행의 장점이겠죠? 참고로 지금 걷고 있는 이 데크길은 총 4개의 구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모든 구간이 북한강 바로 위에 떠 있어서 마치 물 위를 걷는 듯한 신비로운 느낌을 받으며 트레킹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북한강 풍경은 보너스겠죠? 약 15분 정도 트레킹을 하니 첫 번째 데크 구간이 끝났습니다. 길 안쪽에는 빨간색 벽돌로 지어진 앤틱한 건물이 있는데요. 이곳은 소양강 스카이워크에 이은 두 번째 볼거리인 KTNG 상상마당 춘천 아트센터입니다. 이곳에는 댄싱 카페인이라는 고급스러운 카페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커피를 마시며 바라보는 북한강의 풍경이 아주 예술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벌써부터 경치가 장난이 아니죠? 간단하게 주문을 하고 자리에 앉아 보겠습니다. 눈길을 걷다가 따뜻한 곳에서 차를 마시니 발의 피로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기분입니다. 참고로 이 상상마당은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대중들에게 다양한 문화 경험을 제공하는 복합 문화 공간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인테리어가 예쁘게 되어 있어서 상상마당 곳곳을 둘러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건물 바깥에는 이렇게 재미있는 조형물들도 있네요. 이제 충분히 휴식을 했으니 이어서 걷는 여행을 해볼까요? 앞에 보이는 의암호 나들길 표지판을 계속 따라가겠습니다. 다시 물 위를 걷는 데크길이 나왔네요. 이곳은 눈이 많이 녹은 모습입니다. 옆쪽에는 짧은 글귀도 적혀 있습니다. 길 앞에 쉼터가 있어 잠깐 멈춰봤는데요. 그런데 이곳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북한강에 거울처럼 비친 강원도의 거친 산기슭이 마치 한 마리의 용을 연상시키는 듯합니다. 이제 데크길이 끝났네요. 계속 걸어보겠습니다. 15분 정도 걸어가자 머리 위로 케이블카들이 지나가는 광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곳에 케이블카가 있다니 너무 신기했는데요. 그냥 지나칠 순 없겠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방금 봤던 케이블카는 2021년에 개장한 춘천 삼악산 호수 케이블카입니다. 이곳이 바로 오늘의 세 번째 춘천의 명소인데요. 그럼 한번 탑승해 볼까요? 가격은 성인 왕복을 기준으로 1인당 23,000원이며 종류는 일반 곤돌라와 바닥이 유리인 크리스탈 곤돌라 두 종류입니다. 저는 바닥이 유리인 크리스탈 곤돌라를 미리 네이버로 예약했는데요. 네이버로 하루 전에 예매를 하면 2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케이블카와 관련된 다양한 할인 정보는 지금 나오는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이제 케이블카 탑승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케이블카 3대당 한 대꼴로 크리스탈 곤돌라가 배치되어 있어서 약 15분 정도 대기를 하고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스키장이 아니라 일반적인 트레킹 코스에서도 이런 체험 시설을 즐길 수 있다니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바로 한번 정상으로 출발해 볼까요? 하늘에서 내려다 보이는 광활한 의암호와 넓게 뻗은 사막산 산기슭이 주는 개방감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바닥까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그 개방감이 배가 됩니다. 하얀 설산 위로 안개꽃처럼 떠있는 조각구름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사막산 케이블카의 총 길이는 3.61km이며 국내 5대 악산 중 하나인 사막산 정상 부근까지 무려 20분간 운행하는 국내 최장 길이의 케이블카이기도 합니다. 안쪽에는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기능도 있고 담요도 비치되어 있네요. 그럼 천천히 춘천의 아름다운 설경을 감상하며 정상까지 올라가 볼까요? 넋을 놓고 설경을 감상하다 보니 어느새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금방 안쪽으로 들어가주세요. 케이블카에서 하차한 후 밖으로 나가면 이렇게 전망대로 갈 수 있습니다. 전망대에서는 지금까지 올라오며 바라봤던 춘천 시내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망대 뒤쪽에는 지금 고도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서 설경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이곳은 스카이워크 전망대로 갈 수 있는 데크길인데요. 반려견과 휠체어 등의 출입은 제한되며 음식물도 반입 금지이니 참고 바랍니다. 이렇게 높은 사막산 기슭에 아름다운 데크길을 만들어 놨다니 벌써부터 정상에서의 풍경은 얼마나 아름다울지 기대가 됩니다. 약 10분 정도 길을 따라 올라가자 철제 구조물로 된 전망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사막산 정상 부근에 위치한 이곳은 스카이워크 전망대입니다. 아까보다 고도가 훨씬 더 높아졌다는 게 바로 느껴지는 풍경이죠. 첫 번째 명소였던 소양강 스카이워크를 구경하지 못했던 아쉬움을 배로 보상받는 기분입니다. 스카이워크 중앙에는 통유리로 되어 있는 아찔한 구간도 있네요. 하늘도 땅도 온통 하얀색으로 뒤덮인 춘천의 풍경이 마치 동화 속의 한 장면 같습니다. 땅과 물, 그리고 하늘길까지 모두 걸어볼 수 있는 봄내길 트레킹 코스. 제가 괜히 네 번이나 완주를 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이제 구경을 마치고 다시 케이블카를 탑승하러 가볼까요? 내려갈 때도 역시 주변 풍경을 감상하며 편하게 내려갈 수 있는데요. 북한강 중간에는 이렇게 수천 개의 태양광 발전소가 있는 붕어섬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한 전력의 판매 수입액만 무려 33억 원이나 된다고 하네요. 다른 곳에도 이렇게 친환경 전력시설이 더 많이 들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막산 케이블카 체험을 마치고 계속 트레킹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머리 위로 케이블카가 지나갔던 트레킹 코스를 따라 조금만 앞으로 가면 다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세 번째 데크길이 나옵니다. 위에서 보나 아래에서 보나 정말 풍경이 장관이네요.
여기서 마지막 네 번째 데크길까지는 약 15분 정도 더 걸어가야 하는데요. 데크길이 아니더라도 길이 워낙 잘 닦여 있고 언덕도 없어서 무릎 부담 없이 트레킹을 즐기기 안성맞춤입니다. 어느덧 마지막 네 번째 데크길이 나왔네요. 걸어보겠습니다. 이곳에는 방금 전까지는 볼 수 없었던 푸른 소나무들이 데크길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요소들이 계속 등장해서 10km의 긴 트레킹 구간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옆에는 귀여운 눈사람도 있네요. 여유롭게 트레킹을 즐기다 보니 어느새 오늘의 네 번째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은 지금 걷고 있는 네 번째 의암호 데크길 끝자락에 있는 의암호 스카이워크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동절기인 11월부터 3월까지 운영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양강 스카이워크와 마찬가지로 그만큼 다른 곳에 눈이 많이 쌓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번 트레킹의 마지막 목적지가 더욱 기대되기 시작하네요. 그럼 빨리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로 발걸음을 옮겨볼까요? 계속 데크길을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도로가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오른쪽 의암댐 방향이 아닌 왼쪽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10분 정도 내려가다 보면 건너편에 대원사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대원사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이렇게 드름산 등산로 안내판이 나오는데요. 이곳이 바로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인 의암봉으로 갈 수 있는 드름산 등산로입니다. 여기서 약 20분 정도만 등산을 하면 삼악산 스카이워크에서도 볼 수 없는 100% 자연 그대로인 춘천 산등성이의 장엄한 경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열심히 등산을 하다 보니 어느새 정상인 의암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빨리 나무데크로 올라가서 경치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데크에 올라서자 삼악산 스카이워크에서 바라봤던 풍경과는 또 다른 춘천 시내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인공구조물이 아닌 산봉우리 바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자연 그대로의 풍경을 오롯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방금까지 둘러봤던 의암호 스카이워크와 태양광 시설이 가득한 붕어섬도 아주 잘 보이네요. 눈 덮인 강원도의 장엄한 산줄기도 끝까지 잘 보이는 경치입니다. 참고로 나무데크 아래쪽에는 이 눈부신 경치를 조금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숨겨진 장소가 있습니다. 한번 내려가 볼까요? 그 전에 이곳은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라 발을 잘못 디디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여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바위 근처로 가니 조금 더 가까이서 풍경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일행이 있다면 이렇게 인생샷을 남겨보는 것도 좋겠죠? 바위 끝에는 이렇게 쇠사슬이 달려 있었는데 아직도 어디에 쓰는 장치인지 모르겠네요. 그럼 이제 구경을 마치고 하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산할 때에는 올라왔던 방향이 아닌
의암댐 방향으로 하산하면 됩니다. 확실히 아이젠이 없어서 내려갈 때에는 엄청 고생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거의 썰매를 타듯 하산을 했습니다. 꼭 눈길 산행을 할 때는 아이젠 챙기시는 것 잊지 마세요. 약 30분 정도 하산을 하니 등산로 입구가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길을 건너 앞쪽 데크길로 넘어가야 하는데요. 이곳은 횡단보도가 없는 곳이라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차가 오지 않는 것을 3번 이상 확인하시고 건너시기 바랍니다. 데크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이번 춘천 트레킹 코스의 종점인 의암댐이 나옵니다. 이렇게 의암댐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걷는 여행이 마무리되는데요. 다시 집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앞에 보이는 의암댐 정류장에서 7번 버스와 같은 시외버스 터미널을 경유하는 버스를 타면 경춘선인 남춘천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번 걷는 여행 영상이 춘천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걷는 여행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